빨간 통만 기억해. 다이어트 성공은 푸드올로지. 저는 한국의 알렉사청이요. 그래서 제가 막 블로그에, 외국 블로그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패션으로 다 일으켜 볼게요.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전성기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떨려요. 진짜요? 어, 이렇게 빨리? 갑자기 뭐 일들이 많이 이제 좀 늘어나가지고. 네. 네, 어쨌든 좀 걱정.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야. 와. 여기서 뭐? 아, 일단. 아, 여기서 보네. 아, 여기서 보네. 아, 저기 나영 씨. 저. 아니 근데 나영이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네.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 그죠, 그죠. 네. 아, 새해부터 인사 좀 해줘요. 저, 저희는 간간히 저희 아, 봤어요. 네. 야 네. 이게. 어떡해. 어 진짜. 너무 떨린다. 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어, 패션을 넘어서 솔직한 인생관으로 워너비 트렌드 세터가 된 우리 김나영 씨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좋아. 뽀뽀해줄게. 뽀뽀. 저 그냥 놀러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네. 이 샷이 진짜 오랜만 아닙니까? 맞아, 맞아. 와, 이게 진짜 놀러와 이후에 와, 진짜 오랜만에. 십몇 년 만이래, 십몇 년 만에. 일부러 더 골반을 본인의 능력보다 3cm 더 빼서 CF를 못 찍는 이유가 있네. 네. 아. 맨 끝에서 이렇게 그렇죠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우리. 아, 그거는 유일하게 제가 진짜 기대했던 사람이 나영입니다. 나영이죠. 저도 세영한테 그렇게 기대했고. 네. 아, 사실 3년 전에 이제 유키즈가 동네 걸어 다닐 때 우연히 또 저기 적는 골목에서 맞아요. 신호를 봤잖아요. 오, 저희 아들이.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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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아 오늘 좋겠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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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하이파이브 김나영 씨 아들. 어 진짜. 네. 맞죠 맞죠. 어 저기 얼굴이 깜짝 놀랐어 내가. 아 신호. 그래 그래. 아 이거 그래. 아 그래서 유숙했구나. 네. 잘 가. 아 이런 네. 우연이 있네. 네. 그래갖고 얘가 뭐가 되는 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최고의 프로그램에 어떡해. 아니 그 사실 유퀴즈 섭외 받고 좀 나영 씨가 좀 어땠을지가 궁금해요. 아 저는 사실 유퀴즈를 진짜 좋아해요. 아, 너무 그래요? 좋아하고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요? 막 너무 굉장히 세련되고 오. 되게 힙스럽고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어, 나 지금 발음 잘해요. 왜요 왜요? 발음 잘해요. 나영 씨가 촬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인스타에 촬영인데 뭐 입을까요 하고 이제 여러 착장을 올리는데 네. 오늘도 팔로워분들이 좀 이렇게 픽을 해주신 곳이 아니 오늘은 딱 한 브랜드에서 제가 유퀴즈를 나간다고 하니까 어. 옷을 빌려주셨어요. 아 진짜? 근데 이 야. 브랜드가 원래 잘 안 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해주셨어요? 네, 그 배우분들도 잘 안 해주시고 아유, 그런 옷 좀 옷이 좀 네, 오늘 뻗쳐 입고 나왔잖아요. 아 뻗쳐 입고 쫘야 이렇게 쫘야 이렇게 야, 야 이거 협찬 안 해주는데 네, 원래 여기 유키즈 나간다고 하니까 빌려주셔가지고 네, 제니 씨나 뭐 이런 정도 돼야지 되는데 아 네. 제니 씨는 앰버서더잖아요. 네, 오, 오 아시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돌아가는 상황은 다 알죠. 공장을 돌리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 전에 그런 기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제가 산 거죠. 패션위크를 갈 때 차와 맞바꾼 가방이었죠. 두 차례 팔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차가 마침 또 제가 많이 타질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파 검사에서 네. 정리를 하고 그걸 산 거죠.
와 진짜? 근데 저 그 가방을 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시에 저에게 너무 큰 돈의 가방이었거든요. 그 가방 이제 사가 너무 떨리는 마음에 이거 들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내려놓은 순간 피디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 당시 하던 프로그램인데 김나영 씨 하차해야 될 것 같다고. 어우. 정말 영화처럼 내려놓는 순간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을 했죠. 저도 그 박명수 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너 거짓골을 못 넣는다.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네. 아 들리네요 음성이. 근데 박명수 씨도 그렇고 진짜 실제로 걱정돼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워낙에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전 소속사 사장님이 저 그 사무실로 불러서 되게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네. 방송 약간 열심히 해라. 네가 헛바람 든 것 같다. 우려심해, 우려심해. 우려심해. 네 자리 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렇지, 그렇지. 네. 이렇게 잘하는 걸 왜 지금 안 하냐. 그렇게 많이 혼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 봐, 예능 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능에서는 예 이런 톤이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 잘 될 줄은 몰랐는데 갔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완벽하지, 완벽. 미션은 저 할아버지한테 한 번 더 찍히는 거야. 저 할아버지 옆에서 얼쩡거려야겠다. 당시에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혀야 하니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어려웠죠. 근데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 그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죠. 네. 그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진짜 어리둥절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 소식을 고국에 알려야겠다. 고국에 알려야지. 고국에. 고국은 아직 몰랄 테니까 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고국에 계속 소식을 알렸죠. 업로드를 했군요. 네, 업로드를 했죠. 아니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패션 프로그램 MC도 맡고 화보도 찍고 브랜드 모델도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패션계에 상당히 또 입지가 지금은 뭐 대단한 분이 됐잖아요. 에이. 제가 처음으로 그걸 한 게 속옷 브랜드 트라이 기억나요.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왜 런닝이라고 하죠. 아버지들이 많이 입었던 그걸 좀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저한테 그 티셔츠를 몇 개를 이렇게 주시면서 꽃을 이렇게 주셨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저를 모델로 하자고. 문을 두들겼죠. 근데 또 거기서도 좋다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그래서 모델을. 모델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처음부터 저한테 뭔가 이렇게 막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물론 있었죠. 예.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듣고 싶고 이게 맞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갔죠. 네. 유튜브 노피터 TV도 잘 나가는데 이번만 볼게요라는 콘텐츠가 이게 또 좀 그 굉장히 좀 인기잖아요. 맞아요. 그냥 레이디 딥 살아있는 딥. 저는 이 코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잘 구경하고 갑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명품 브랜드에서 이제 나영 씨 입히려고 진짜 이게 줄을 섰다 그러던데. 줄까지는. 줄 섰죠. 그 이번만 볼게요도 사실 제가 어디 옷가게 가서 옷을 입어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번만 보는 걸로 해서. 근데 처음에 이번만 볼게요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다 입어보고 나서 저희 그 편집자랑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가지 끝을? 내가 사서 나가기는 좀 그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되니까 뭐라 그러지?
근데 제가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점원 분들에게. 아 그러면 한번 2번만 볼게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2번만 볼게요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뭐 별명이 또 뭐 인간이다, 인간집이다, 인간팬이다. 네. 아니, 이런 말이. 네. 김구찌. 김구찌. 어때? 너무 예쁘죠? 인간구찌 선생이야? 김구찌. 아니 그 저기 나영 씨가 또 매년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좀 기부를 하고 있어요. 2021년 5월에도 이렇게 또 5천만 원을 기부를 하시고 2021년 12월에도 또 1억을 또 기부를 하시고. 아, 네. 예. 유튜브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수익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너무 그게 좀 고민이 된 거예요. 아 그냥 이거 있으면 내가 또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있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있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녹화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거 기부한다고. 내가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들기 전에, 예, 들기 전에 그렇게 했더니 그냥 지금은 아예 제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야,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영 씨의 육아법에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신우가 7살이고 이제 이준이가 5살. 5살. 아 그렇군요. 내가 키운다라는 방송에서 이제 신우에게 두발 자전거를 알려주던 모습이 또 화제가 좀 됐어요. 엄마 잡고 있어 지금. 앞에 와야지. 앞에 와야지. 아, 짜증나지.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렇지. 앞에 보고. 오 좋았어.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이 아이도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저한테 살짝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걔보다는 좀 더 살았고 제가 좀 더 감정을 더 추스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걔가 혼자서 결국엔 성공을 해서 쭉 가면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막 3.8kg 이렇게 요만하게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두발 자전거를 달고 혼자 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언젠가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내 품에서 이렇게 멀어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최근 인스타그램에 육아는 매일매일 내가 별로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 보고 싶지 않은 내 끝을 내가 본다. 이렇게 좀 썼어요. 맨날 이럴 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인 거를 저 스스로에게 들켜버리는 거죠. 그 저도 뭐 그 오은영 선생님이나 막 이런 분들의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좀 자책을 많이 합니다. 네, 자책하죠. 근데 재우고 나면은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아빠도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죠. 내가 이 진짜 이쁜 아이에 내 자식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상황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이걸 한 발 물러날 것인가. 근데 물러났을 때 이 아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맞아요. 이게 내 이렇게 한 행동이 과연 스스로 좀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반복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 봐.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죠. 맞아요. 평소 좀 아이들에게 나영 씨가 좀 많이 하는 말 있습니까? 좀. 숫자를 많이 세죠. 셋셀 동안 해라. 꼭 셋은 세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좀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얘는 분명히 3셀 동안 안 한다. 그러면 한 20까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20셀 동안 해. 20. 근데 형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랑 통화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나은아 저리 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나은아 아빠 얘기하잖아 저리 좀 가 있어봐. 그럼 나은이도 형이 좀 애교 있게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하면서 나은이가 가더라고. 나은이한테는 그렇게 해요. 그래요? 지호한테는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아주 달라요. 지호야 하지 마. 나은아 하지 마. 나영 씨도 저한테 좀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말투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죄송합니다. 지호 씨 죄송합니다. 지호 씨. 요즘 나영 씨의 고민은 뭡니까? 요즘 저의 고민이요. 저 되게 좀 멋져지고 싶어요.
그 멋지게 늙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멋짐은 저를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제 주변 사람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좀 얻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좋은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지금 뭐 오랜만에 뭐 누구에게 영상 편지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갑자기요? 아, 혹시나 마무리 뭐 너무 옛날식 아니에요? 영상 편지는? 그때 파리 비행기 타던 나영이에게. 와. 야 이거 약하게. 오 너무 너무 찡하다. 많이 늘었네 방송이. 조금 더 깊이가 생겼다. 잘하네. 아니, 많이 늘었네. 잘하지. 후대인 후대님은. 너무 잘한다. 어머 너무 그렇다. 우리 떠나요 파리로. 나영아 지금 많이 떨리지? 빅쇼니까 여기에 포토들이 많이 와 있을 것 같아. 나도 찍었어 나도. 근데 뒤에 사람 찍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즐기다가 와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파이팅! 요즘 제 인생에 되게 따뜻한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성기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저도 되게 건강하게 일을 잘 할 수 있고 지금 되게 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들을 좀 더 잘 즐겨야지 라는 다짐을 하죠. 네. 신우야, 이준아는 엄마는 요즘 너무 행복하단다. 어머, 어떻게 눈물 너무. 너네 둘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좋은 엄마가 될게. 고마워.